저는 집안일 같은 거는 해본 적도 없고 대조 같은 거 못해요. 저의 커리어가 먼저라서. 야망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라서. 출산 생각도 없어요. 애는 낳는 사람 마음이죠.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. 시부모님 오실 생각도 없는데. 그건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제가 또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. 시각, 후각, 청각 모든 감각을 총 동원해갖고 불쾌감을 일으켰다. 맞선 나오는 놈들이 뭐 그진 거기서 거기여. 하나같이 곱게 자라는 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데려온 거죠? 난 더한 대도 많이 하는데. 나는 남은 안주 주워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거든. 일을 어쩌었을까? 지갑을 두고. 저 혹시 피트 씨가 사주실래요? 우리 처음 만난 기념으로다가. 그래요. 편하게 골라보세요. 가만히 내 속 달지 뭉근. 이거라도 가져갈래요? 내가 시도 없는 시기. 우리 집 인사 어떡하냐? 내가 약혼해도 괜찮아요.
세상.